초등학교 2학년부터 연기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데뷔 동기가 강서구 선배님, 금보라 선배님. 그래서 강서구 형님은 만나면 아유 우리 데뷔 동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어린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람돌이 장영실이라고 조선시대 그 추국이 만들었던 장영실인데 신분이 적이다 보니까 글방 도룡들이 막 괴롭혀요. 이럴 때 탁 수현 누나가 나타나서 비켜라 이러고 도와줬던 그 어린이 드라마 바람돌이 장영실부터 시작해서 뭐 꼴찌만세, 훈이삼총사 뭐 계속 어린이 드라마 모든 드라마 다 주인공을 했었죠. 네. 그 고교생 일기 같이 했던 최실아 씨,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상아 씨, 그다음에 영화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2 찍을 때예요. 네, 최진실 씨 돌아가신. 편지를 받았어요. 팬레터를 하루에 많이 받은 날은 막 350통. 집으로. 예. 네. 그리고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딱 들어가면 가져가세요. 그리고 세부딸이. 팬레터를 다 읽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네. 최수종의 연기는 내가 가르친 거다. 왜냐면 수종 형이 이제 모델 이런 거 하시다가 들어오셔갖고 스튜디오 뭐 녹화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파 일로 와봐 그래갖고. 정팔아 이건 뭐냐 그러면 형 이거는 풀샷이야 그러니까 크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막 움직이면서 해도 돼 크게. 근데 이건 이제 바스트 웨스트 정도는 너무 움직이면 안 돼. 이 프레임 아웃 돼.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콘티 보는 거 알려주고. 공교롭게 그 부부와 연이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그 수정 형님은 제가 이제 드라마 하면서 사랑이 꽃피는 나무 그다음에 또 왕건에서도 제가 수정이 형 아들 역할을 했었죠. 태자무 역할도 했었고 하이라 씨하고는 벌써 고교생 일기 그다음에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까치 며느리 세 작품이나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뭐 그런 유머도 있었어요. 하이라 씨가 최수정 씨랑 뭐 교제한다 그래서 제가 화나갖고 군대를 갔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알던 동생인데 친오빠, 친동생 같은 느낌이었고 거의 책받침에 얼굴 있는 최고의 인기스타였죠. 친오빠 같은 사람. 그냥 오빠 보면 웃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없다고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었어요, 저를. 아, 웃겨. 어, 오빠! 상아! 상아야! 그러니까 되겠나? 되겠나? 왜 그랬어? 손을 한번 잡아보자. 여전하다, 오빠. 난 정말 홀딱 반했어요. 상아는 너무 이뻤어요. 인형 같아가지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전부 책받침에 이상아 씨 책받침 갖고 다니고 오빠가 아주 그냥 오빠가 아주 그냥 저거 맛있다고 돼 하나 더 줄까? 내가 아직도 판매되는 아직도 판매되는 나도 계속 나오잖아, 제품이. 정말 고소하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대박, 이게 지금 팔아 엄마 막 이래. 그럼 애들도 그럴 거 아니야. 오빠 CF 찍은 거 보면 요즘에 뭐 다 나오니까. 맞아.
오빠 이건 뭐야?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랑이 꽃피는 나무 첫 타이틀백 촬영할 때인가 봐. 그런 거 같아. 그지? 너 고1 나 고3 때 여드름 난 거 보니까 딱 고3 때 같아. 그러네. 너랑 나랑 처음 만나서 되게 내가 뒤에서 되게 어색해. 어색스러워 하고 있는 거 같아. 오빠 내성적이잖아. 원래 내성적이잖아. 우리 오빠는 시인이다. 오빠 방에는 백일장에서 타온 상장들이 잔뜩 걸려있다. 우리 언니는 수영선수인데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다. 오빠 독서실에 안 가? 여자들만 놔두고 어떻게 집을 비우니? 오늘은 집에서 할 거야. 아쭈. 아, 어서 밥들 먹어. 빨리 치우게. 그거 알아? 나 사랑이 꽃핀 나무 못할 뻔한 거? 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소리가 나쁘면 방송을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허스키하다고 계속 제어를 한 거야. 그때는 나 영화도 다 더빙이고 그렇지, 광고도 확실히. 다 더빙이고 튜브가 부드러워 정말 쓰기 편해요. 훌륭 반했어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보여진 게 없는 거야. 이 목소리를 방송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야 되는 거야. 야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었군. 난 몰랐네. 그래서 드라마 1, 2회 때, 3회 때까지 나 대사가 없었어. 민이랑 나랑 나도 좋아 그래 이런 것만 했어. 아빠 왜 저러신데? 몰라. 오빠 야단치는 거야? 그런가 봐. 왜? 몰라. 참 어렵게 시작해서 5년을 했다. 5년을. 이건 뭐 비공개였던 얘긴데 그 안에서 이제 왜 이제 메인 여자 주인공들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안 그래도 라이벌이라는 게 매칭이 됐었는데 팀 안에서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너무 그 비교하는 느낌? 사람 자체는 친한데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엮어가니까 그런 게 좀 힘들었고 그렇죠. 그때 내가 20살, 21살 때니까 이제 옆에서 선배님들이 이제 나한테 주의를 주는 시기였어요. 너무 애들 같지 말고 너무 통통 튀지 말고 너도 여자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러면서 좀 울었던 것 같아 나는. 속상해서 자꾸 이제 너무 스트레스 주니까. 근데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추억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받침. 저는 몇 번이고 안 하고 싶었어요 일을.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건드려 놓는 거예요. 무슨 뉴스 무슨 뭐 랭킹 차트 이런 거 있으면 또 내가 또 들어가 있고 그럼 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시청자들한테 언급이 되고 기억을 자꾸 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야. 나를 완전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냥 일반인으로.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버틴 것 같아요. 자꾸 찔러주니까 일어나게 자꾸 해주는 것 같아요. 되새김 할 수 있게 자꾸 일으켜준 것 같아요, 저를. 우리 진짜 상아 어릴 때 얼굴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또 이상아 씨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또 왜 찍어? 내가 오늘 꼭 찍을 거야. 내가 인스타에다가 반가운 사람 만나러 가요 했거든. 그래? 하나, 둘.